아주 짧은 스트로크로. 네. 조금씩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 다시 한 걸음 달아나는 레펜스. 레펜 선수가 3이닝 때부터는 리드를 놓치지 않고 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레펜 선수가 조금 벌려놓으면 신재우 선수가 따라가고 있고요. 네. 두 선수 이제 확실한 또 하이런 득점이 한번 터지면 세트 금방 가져가는 뭐 결과로 이어지는데. 네. 어느 선수가 먼저 터질지. 그렇죠. 10대 7. 일단 연속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PBA 8강에 올라 있는 이 8명의 선수들은 사실 한 큐에 한 이닝에 뭐 전부 세트 점수를 다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점수 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원뱅크로. 자, 우선 노란 공 처리는 잘 해줬고요. 이제 네. 득점만 되면 됩니다. 네.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12대 7. 연속 4점. 이런 모습들도 사실 PBA 무대를 뛰는 선수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적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네. 뱅크샷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한 점짜리와 두 점짜리 뭐 똑같은 공격이 있더라도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면서 지금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하이런이 터졌습니다. 레펜 선수가 슬슬 대량 득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네. 붙어 있는 공 정확하게 맞춰낸 레펜 선수. 연속 5점을 몰아치면서 13대 7로 스코어를 벌렸습니다. 오, 지금 옆돌리기 선택을 하지 않고 뒤돌리기네요. 자, 빨간 공. 아, 뭐 아주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네. 결국 선택이 통했습니다. 이제 14대 7 셋 포인트에 왔는데요. 키스, 첫 번째 키스는 아주 쉽게 해결을 하고 내공의 이제 컨트롤인데 내공의 속도를 아주 느리게 제어를 하면서 뒤돌리기 득점을 또 했습니다. 점수차는 나고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까지 가줘야 안심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자, 지금 힘이 좀 있을까요? 마지막 한 점. 이게 부족하면 뱅크샷 기회가 네. 생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앞두고 큐를 넘겨줍니다. 네,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지금 대회전이 사실 출발하는 속도가 조금 느렸거든요. 네. 지금 뭐 세븐 쿠션으로 아주 길게 노렸는데 자, 이게 득점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뱅크샷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14대 9. 정확하게 두 공 사이로 네, 진행이 됐던 3뱅크. 아주 얇은 두께. 빨간 공 완벽하게 컨트롤 해놓고. 자, 득점 네. 됐습니다. 연속 득점입니다. 14대 10. 아주 얇은 두께인데도 회전량을 다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레펜 선수 그 마지막 한 점. 네, 어떻게 될지. 자, 뱅크샷. 와, 지금 코너 쪽으로 오는데, 이게, 와. 네, 또 빨간 공에 살짝 밀어주면서, 네. 네. 아, 이렇게 득점 성공입니다. 오, 신정 선수. 지금 이 원뱅크는 회전량을 사용하지 않고 또 시도를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됐는데, 아.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얀 공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네. 진행이었어요.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뒤돌리기로. 좋습니다. 아, 이번에도 득점 성공. 이제 한점 차. 와, 신정주 선수가 6점을 맞은 이후에 또 거침없이 득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저희가, 네, 두 선수의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할 네. 걸로 예측을 했는데, 아, 1세트부터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정말 불꽃 튀는 승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나란히 연속 6점씩을 몰아쳤고, 이어지는 공격. 아, 키스가 나고, 오호, 네. 또한번 행운을 노려보나 했는데, 일단 14대 13으로 그쳤습니다. 네. 아, 조금 더 얇은 두께가 맞아야 돼. 네. 두께가 약간 두꺼웠어요. 셋 포인트에 와 있는 레펜스. 자, 빨간 공이 먼저 움직이는데요. 자, 키스가 우선 났는데, 키스가 발생하면서 절묘하게 공이 피해갔습니다. 레펜 선수 흔들렸어요. 네. 아무래도 신정 선수가 너무 맞받아서 6점을 치는 바람에 네. 레펜 선수도 빨간 공에 움직이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을 텐데, 자, 이 정도면 또 레펜 선수의 큰 실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레펜 선수의 흔들리는 모습 이후에 또 신정 선수가 뱅크샷으로 한 방에 네, 마무리를 자, 쓰리뱅크인데요. 노립니다. 아, 아. 정면에 맞으면서. 아, 신정 선수가 지금 쓰리뱅크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원뱅크도 아래쪽에 좀 보였거든요. 네. 브릿지는 좀 좋지 못하지만 원뱅크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던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 자, 마지막에 와서 두 선수 다 지금 떨리는 순간에 지금 1세트 경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 정도면 레펜 선수가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는. 자, 네. 이렇게 마지막 한점 레펜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1세트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1세트부터 두 선수. 이렇게 뭐 시작이 힘들면 오늘 경기 어느 정도 예측이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